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도 가보도록 하죠. 저번 편을 너무 급작스럽게 껐죠? 리그가 있어가지고요. 해설을 해야 돼가지고 껐는데요. 자, 이번 편이 아마 8편으로 올라갈 건데 역시나 이쪽 부분에 보면 밑에 오른쪽 밑에 부분에 한참 밑에 좋아요 있으니까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왼쪽 아래 있는 조만문 들어가셔서 밑에 구독하기도 있으니까요. 꼭 좀 구독하기도 꼭꼭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베스를 따라가 보도록 하죠. My cover isn't going to survive the night, but it'll last a little longer, so you can't walk out the front door with me. This is the quickest way to the R&D facility. I disabled the security at the back door, but there'll be guards. Contact me when you're clear. 뒷문의 보안에 비활성화 있어요. 하지만 경비 요원이 있을 거예요. You know what's at stake here. This can't be about revenge. 좋았어. 내가 나서야 할 차례구만. 다 나와. 내가 다 죽여줘. 와우. 시간 돌자. 와, 간지다. 와우. 정말 간지죠? 하! 와! 주먹 한 방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 That will hurt in the morning. 흉기라면 흉기겠구만. 오우. My powers were growing. I was learning to control them better. 야, 이건. 야, 마치 이거 GTA에서 사람 죽였을 때 사람이 진짜 이렇게 금방 이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안에 텅 빈 플라스틱처럼 움직이거든. 어우, 이거 뭐 염색체야? There must be some way to open the door. 자, 여기는 Who the hell designs these doors? 아. Okay, I'm gonna have to move faster to get through. 오케이. 자, 가자. 간단하게 이렇게 갑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1회차 때 많이 헷갈렸고요. 한 가지 팁을 알려 드리자면 이 시간 돌지는 두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이때까지 사용했던 이런 식으로 자신이 빠르게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근데 자신이 순식간에 초능력을 쓴 것처럼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이 빨라지는 시간 이동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정지하면서 자신은 그대로 속도를 유지하지만 지금 모든 게 이 세상 자체가 슬로우 모션을 걸 수 있어요. 자, 이거를 활용해 본다면 이렇게 문이 열리고 닫히는 간격이 빨라질 때는 시간을 멈추게 한 다음에 이렇게 걸어가는 게 가장 적절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이제 적대가 싸울 때라든지 그럴 때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돌진해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키도 좀 알려드리자면 LS 스틱과 LB 버튼을 짧게 한 번씩 탁 누르면 한 번에 이렇게 돌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을 멈추게 하고 걸어가는 거는 스틱을 밀면서 LB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누르고 있는 만큼 계속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조금 저도 게임을 잘 못해서 1회차 때는 좀 헷갈렸거든요. 분명히 저 같은 분 계실 거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게임이 진짜 유비소프트가 만든 티가 난다고요? 이 게임 유비소프트에서 안 만들었는데요? 오, 야. 자, 이럴 때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돌격을 해나가는 거죠. 어우, 야, 이건 뭐. 자, 여길 무시해서 가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okay. 총알이 이렇게 쏟아 올 때는 시간을 멈추고 걸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오케이. 근데 경험상 샷건이 더 나은 것 같고요. 그치 마이크로소프트 거지. 아니 그리고 제작진이 저거예요. 또 껍질을 봐야 되네. 그러니까 그 맥스 페인 알아? 맥스 페인 만들었던 게임 회사인데. 아 그래 레메디에서 만든 걸로. 나도 뭐 많이는 모르는데 별 그 회사에 관심이 없어서. 자 이걸 복원을 해야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복원을 해야겠죠. 자 하지만 이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나가면 무너질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인공의 능력은 원상복귀가 아닙니다. 과거를 되돌리는 힘은 아니에요. 결국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한번 부서지면 그대로 부서지는 건데. 이런 게 스토리하고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죽어 이 자식들아. 죽어 이 자식들아. 참 마지막 이게 마지막 적이 쓰러질 때 이렇게 슬로우 모션 나오는 거는 죽였을 때 쾌감을 느끼게 하려고 이렇게 했겠지? 그렇죠? 점점 이제 변해가라는 거지. 사람을 죽이는 맛을 느끼라는 건가? 올해는 대포의 타임라인이 느슨해 보였어. 그래서 옮길 수 있었지. 자 그렇구나. 이거 타고 올라가야겠네요. 수원화성인가? 그런 데 가면 이런 거 있... 오오오! 야야야! 여유 부리면서 게임을 못하겠네. 이마 갑시다. 아이고 이거 못 건너겠는데 이번에? 이럴 때는 이제 시간을 멈추고 이렇게 가면 갈 수 있죠. 여기는 막혔으니까 갈 수 있네. 조이스는 나죠. 지금은 완전히 갇혀있으니까 그 자식 뒤통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식들아 너희들 뒤통수나 좀 조심해라 이 자식들아. 어우 큰일났다. 나 스나 맞겠다. 일단 오는 적들부터 처리를 해야겠어. 자 스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게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퀀텀 브레이크 참 게임 괜찮은 게 어느 정도 보정을 해줍니다. 조준을 보정을 해줘. 많이는 아닌데 처음 조준이 어긋나지만 않으면 이렇게 좀 잡아줘요. 근데 이걸 믿고 패드를 그 몹들한테 대지 않으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보정만 약간 해준다는 거예요. 사운드 너무 큰가? 내가 자꾸 보정을 이용하려고 이렇게 쏘니까 안 맞는 거야. 어우 무슨 놈의 사운드가 이렇게 크냐? 금방 스나를 잡았는데 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잡으면 아마 지옥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막 이렇게 날라다니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어어 어허 가만있어봐. 이거 뒤편으로 이동해서 멈추게 해야지.
됐어. 오케이. Next stop the radar tower. 다음 정거장은 무전탑인가? Beth, I'm at the radar tower. Where's the lab? Below your feet. It's all top secret. Elevator inside will take you down. Whoa, seriously? What is this, a Bond villain lair? You have no idea. Just don't fall into the shark tank. 오, 잠깐만. 수염이 또 자랐다고 수염도 제모할 수 있나? 야이씨. 야. 방송 보고 있죠? 수염은 열심히 깎읍시다. 그 제모하면은 좀 느낌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동양인이 그렇게 수염이 많이 나는 그게 아닌데. 나도 개인적으로 수염이 많이 나는 편은 아닌데 내 수염은 어떻게 나냐면 여기는 나요. 여기는 나는데 여기는 문제가 아닌데 내 수염은 여기가 안 나. 여기가 뭐 한두 개 이렇게밖에 안 나. 이렇게 좀 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지저분하다고 하니까 수염이 없어서 이렇게 열을 조금 몇 개 있어도 되게 지저분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어디가 많이 나냐면 여기가 많이 나. 여기가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 선임이 얌생이 같다고 맨날 나한테 나 맨날 수염 깎고 다녔는데 너 수염 기르지 말라고 너 수염 기르면 얌생이 같을 것 같다고 맨날 놀렸어 나한테.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염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이렇게 밀어 이렇게 면도기를 이렇게 밀고 그 다음에 일단 여기가 많으니까 여기를 민 다음에 나머지는 싹 한번 이렇게 미는데 수염이 많이 나는 것도 문제인데 수염이 안 나는데 여기만 나는 것도 진짜 고통이야. 또 조만간 귀척했다가 죽여버린다 유튜브에 댓글 올라온다 이 물. 이게 좀 크로마키 스크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야, 이 샷을 왜 이렇게 길게 잡아놨지? 그러니 그럼 그렇지. 뭐가 있지? 와우. 야야야야야 문 열어 문 열어. 시간 멈췄다. 와 시간 멈춰서 와 이 총알 날아다니는 것 봐.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커피잔처럼 생겼어요. 저희 집이 좀 잘 살아서요. 서민이셔서 이게 커피잔처럼 보이셨군요. 저희 집은 기본 물컵이에요. 인생 열심히 사세요, 이코찍님. 근데 신기한 건 이렇게 쏴도 안 죽는다 얘네들. 총알 다 미리 먹어놔야지. 이쪽이구나. 근데 경험상 뭐야 왜? 야 이게 체력이 다는 거였어? 안 들어갔는데. 경험상 아까 내가 이런 데 통과할 때는 이렇게 가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여기서 그냥 방어막을 쓰는 거예요. 방어막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슬로모션이 걸려서 그 순간 그 안에 있는 것도 멈춰버려. 적들하고 싸울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죠. 나는 방어가 되는데 내 근처에 있는 슬로모션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방어를 한가 동시에 걔네들이 멈췄을 때 공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 이거기 때문에. What is this? 여기 문승 좀
크로논? 그거 노출도가 많은 곳인가? 크로논 완충장치. 그러네. 이게 켜져 있어서 지금 시간을 제어할 수가 없어. 얘가 능력이 비활성화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끔으로써 이제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제 돌아오죠. 크로논 완충장치. 큰가! Serene ordered Hatch to kill me because he didn't want to put his plan at risk. 어 뭐야? Scale of that facility, I started realizing just how deep that went. 이런. Made me wonder. Time is ending. What was it all for? 야, 한 명 어디 있어? 얘밖에 없다고? 얘밖에 없었나요? 어 뭐야? 그럼 그렇지 있었다니까. 시간이 어우. 야. 머리 쌌네 권총으로. 나이스. 자 이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근데 이거는 거의 권총을 바꿀 이유가 거의 없는 게이밍이긴 해. 권총을 안 쓰기 때문에 총알도 계속 넉넉히 나오고. 드디어 나와주는 건가? 모나크 스트라이커, 모나크 저거넛. 와 얘네들 뭡니까 지금 이거. 자 일단 얘를 제거하려면 일단 여기서 나가. 아 능력 비활성화 폭탄 맞아버렸네. 이래버리면 진짜 나간인데. 와 이거 죽겠는데? 와 이거 뭐야 이거.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런식으로 슬로모션을 걸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시간을 대시를 사용하는 거야 한마디로. 어우 야 근데 나 뒤지겠다. 설명하겠다. 일단 깨자. 설명하다 뒤지겠어. 아 이런 씨. 아 이때까지 몹한테 안 죽었었는데 한 번도. 여기서 쓰러지네 이거. 그러니까 여기가 좀 고민이네. 여기를 잘 깨려면 일단 잔챙이들을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쟤를 잡아먹는 게 가장 좋은데. 저 모나크 스트라이커인가 뭔가. 게임 처음 보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he device drained my powers. We refer to it as a Cronon dampener. 참고로 이 게임은 영상만 다운받는데 75기가. Serene ordered Hatch to kill me because he didn't want to put his plan at risk. Seeing the scale of that facility, I started realizing just how deep that plan went. Made me wonder. 금방 가자 금방.